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한 첫 단계가 바로 견적을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쇼룸이나 제품의 샘플만 보고 견적을 내다 보니까 실물과는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3D 도면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술 도입으로 실제 우리 집의 인테리어를 해보고 최적의 조합을 고를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신아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의 도면을 선택한 뒤 벽지와 바닥재, 가구 배치를 바꿔봅니다. 거실과 침실, 화장실 등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인테리어를 살피고 벽에 걸 작은 액자 하나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3차원 가상현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견적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인테리어 업계에도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외산 솔루션을 쓰지 않고 자체 엔진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자체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에 렌더링이라는 걸 1, 2분 안에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반나절이 걸렸던 부분들을 혁신을 해서 1, 2분 안에 뽑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후 모습을 한눈에 비교한 뒤엔 해당 결과물을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링크로 간단히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런 가구를 미리 배치해보고 전, 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갖고 있고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와 가상현실을 넘나드는 인테리어 체험도 가능합니다. 실제 나무와 흙으로 꾸며놓은 이 세트장은 온라인에서도 3차원으로 100% 동일하게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2차원 평면 공간에서 3차원 입체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인테리어 시장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